어제 아침 경북 포항의 한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해 현금 45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는데 어젯밤 늦게 30대 이 지역 주민이 경찰에 자수를 해왔습니다.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어제 오전 포항의 한 새마을금고에 검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들어옵니다. 곧장 창구 위로 뛰어오르더니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가방에 현금 450여만 원을 담아 그대로 달아납니다. 불과 3분여 만이었습니다. 새까맣게 이렇게 오니까 복장이 좀 희한하다 이러고 있는데 번쩍 뛰어서 올라와서 직원을 딱 잡고는 돈나 아니 담아! 그리고 어젯밤 이 지역에 사는 30대 남성 김모 씨가 자신이 범인이라며 112에 신고해 왔습니다.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범행 사실과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편 경북 지역에서는 지난달 영주에서, 지난 6월에는 영천에서, 어제 사건까지 석 달 동안 한 달에 한 번꼴로 새마을금고에서 강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SBS 유덕기입니다.